안녕하세요, 대부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는 다 끝이 났었는데요. 퀘스트 중에 좀 재미난 게 있어서 그런 퀘스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요괴,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그런 요괴도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요괴들을 조금씩 미리 키워놨어요. 지금 어딨지? 여기 있구나. 지금 보면은 빨간 도깨비 여포도 레벨이 39까지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컸는데요. 상당히 강력해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퀘스트 해보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무장 요괴 습격 사건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에 관한 퀘스트가 연속으로 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 스토리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쿠라 국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한다. 위스퍼 공명에게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네요. 무장 요괴들이 습격을 당했다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업로드도 빨리빨리 하고 생방송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넘기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노루카, 소루카가 없어진 후에 이 사쿠라 국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서 말이죠. 무장 요괴가 계속해서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노루카, 소루카는 다 처치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 게임 전에 여러분, 늦었습니다만 저는 명추리로 무엇이든 해결하는 위스퍼 공명입니다. 위스. 또 시작이네, 위스퍼. 위스? 위스. 그리고 이쪽은 조수인 영웅들입니다. 마음대로 조수로 하지만양. 언제부터 조수가 된 거죠? 위스퍼 공명 경장. 자, 여기서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의 높은 사람. 위스퍼가 언제부터 경찰이 됐죠? 피해자를 데리고 왔어 주렁. 백멍이는 어째서 어울려주는 거야 다니? 그럼 리 부인 왕이씨 경장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 얘네들은 누구죠? 왜 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 이름이 뭐더라? 맷지? 왕인씨는 뭔가 얘기해줄거지 주라. 말할까 말까 어쩌지 주라. 경장 어느쪽도 입이 무거워 주라.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몸에게 물으면 되는겁니다. 위스퍼 나쁜 녀석이네. 둘을 두들겨 패서 입을 열게 만듭시다. 몽기. 역시 경장이야 즈람. 결국은 힘을 쓰는 거네냥. 그러게요. 근데 얘네들 피해자라고 했는데 피해자한테 왜 폭력을 쓰는 거야? 나쁜 위스퍼네. 자, 이렇게 해서 요괴들이 습격당했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얘네들한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두들겨 패주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요괴들은 예, 악중악하고, 빨간 도깨비 여포, 그 다음에 황금 이무기, 겁주기, 얘네들은 요괴 뽑기로 뽑았던 애들이에요. 빌리 대장하고 오다노브냐가는 원래 그 얻을 수, 퀘스트 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 애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빨간 도깨비 여포 같은 애들은 체력이 693에 공격력이 300이 넘죠. 엄청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역시 여포가 짜인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황금 이무기도 체력이 430에 공격력이 260인데 이거에 비하면 여포가 진짜 세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을 겸 우리가 쟤네들을 두들겨 패주도록 하죠. 위스퍼는 원래 지 맘대로 해요, 진짜.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다 해요. 피해자를 왜 두들겨 패는 거야? 자, 리 부인! 부인들이 진짜 많네요.
자, 황금 이무기가 여기서 상성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지금 레벨이 높아서 웬만한 애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포 공격. 여포가 이제 빨간 도깨비 말고도 파란 도깨비, 검정 도깨비 이렇게 여포 종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걔네들도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게 뽑기요? 요게 뽑기 이따가 해보죠.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악중악. 오, 세다 세다. 겁주기. 겁주기는 너무 느려서 이동하는 범위가 조금 짧아요. 자, 그 다음에 관우 릴리대장. 얘네들은 등이 꺾여있네요. 별로 세지는 않네. 제가 워낙 세서 지금 딱히 센 애들이 없어요. 자, 같이 공격하죠. 샤이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얘네들 근데 요괴들이 지금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빌리대장, 여포, 빨간 도깨비, 겁주기. 얘네들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때리지? 여기로 이동을 해서 몽땅 공격을 하죠. 오케이. 머리 위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뜬 건 지금 종족 상성이 안 좋아서 데미지가 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데미지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세다 보니까 100이 넘게 달아요. 공격. 아, 겁주기 여기 그 요괴 삼국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꽤 좋은 것 같아요. 겁주기가 공격력도 세고 걷다가 적을 한번 쓰러뜨리고 나면은 쓰러뜨렸으면은 한 번 더 추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갖고선 좋더라고요. 요괴워치 뿌니뿌니에서는 오히려 저는 겁주기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습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팼는데요. 피해자들을 왜 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죠. 쯔라. 자, 단념하고 말해주라. 너희들을 습격한 범인은 누구야 주라. 오히려 지금 우리들이 습격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들이 때렸잖아. 쉿! 피해자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잖아요. 야, 너 때문이야 위스퍼. 분명 범인은 둘이었어. 위스퍼 공명. 범인의 특징은 범인은 둘이었다고 하네요. 위스퍼 공명. 범인의 특징은 잡은 거야 냥? 훗! 풋내기네요. 아직 추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조사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좀 더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 결국은 모른다는 거잖아. 백멍이 손 채 주위의 정보를 계속 모아주세요. 알았어 주라. 백멍이는 말을 잘 듣네요.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 같네요 위수. 뭘 폼 잡고 있는 거야 냥.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범인이 둘인데 두 명이 닮았다고 하네요. 이거 혹시 걔네들은 아니겠죠? 혹시 생각나시는 요괴들이 있나요? 두 요괴가 아주 닮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기 전에 그러면 요괴 뽑기를 미리 해보죠. 요괴 뽑기를 하고 우리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괴 뽑기를 6번이나 할 수가 있네요. 6번 다 해보도록 하죠. 6번 동전이 여기 아더 웨월을 얻을 수 있네요. 아더 웨월 황보숭인가? 얘가 황보숭? 자, 아더 웨월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위스퍼가 나빠요? 아, 요새 방송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더 웨월이 나왔네요. 아더 웨월 황보숭 우정 노력 승리. 아츠가루르 황보숭
오케이, 시작부터 좋은데요? 아, 빨강 도깨비 여포는 그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었어요.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요괴였지 뿌니뿌니에선 꽤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식기도 얻을 수가 있네요. 도식기 이것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자, 뽑습니다. 글쎄요, 노루카 소루카가 범인일까요? 그럼 봐야 알겠죠? 아, 파란색이네. 부적. 자, 그 다음에 어선녀 손상향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뽑아보죠. 아, 파란색. 무리담. 무리담 없었나? 무리카베 조세이. 무리카베 조세이. 자, 근데 얘 신발 신고 있네요. 신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뽑아보죠. 이너의 복. 이거 이너가 없는데 저거는 필요 없고 우리 별 한 개짜리 동전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얍. 여기선 좋은 거 나오려나? 아, 빨간색. 그냥 그러네요. 부적. 자, 그 다음에 도식기가 지금 레벨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도식기를 조금 더 뽑아 보죠. 도식기를 얻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파란색. 또 구적인가? 아니잖아, 얘. 보거잖아, 보거. 도승부수소.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도식기 동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냥 뽑을게요. 아, 얘도 없던 욕이었네. 한 번 더 뽑을게요. 이왕 뽑는 거 도식기 나오면 좋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왔다. 검은색. 도식기. 도식기 이름이 뭐지? 조소? 누구지? 조쇼? 오, 드디어 나왔는걸. 오니쿠이 조쇼. 오니쿠이. 자, 근데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얘 누구야? 서서인가? 서서? 서서인가 보다. 아, 그렇구나. 서서. 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싸우는 애가 아니고 똑똑한 군사인데. 자, 한번 방금 얻은 요괴를 또 구경해 보도록 하죠. 나왔네요, 그래도.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아더웨월 S랭크 지금 레벨이 1이라서 뭐 쓰기는 어렵고요. 불로 데미지를 준다. 그 다음에 필살기도 좀 강력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아직 센지 안 센지는 잘 모르겠네요. 레벨을 올려봐야 알 것 같고요. 도식기. 도식기는 레벨 1인 상태에서 체력이 70. 그 다음에 적을 쓰러뜨리고 나면은 자신의 체력의 반을 회복한다 라고 하네요. 엄청 특이하네요. 원래 다른 데서는 도식기가 강력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지금은 레벨이 1이라서 쓰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키워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왕두꺼비, 원소. 아, 얘는 원술이구나. 얘도 얻었어요. 제가 퀘스트를 깨니까 얘를 얻었는데 얘는 레벨이 45에 골고루 다 높죠?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자, 뭐 새로운 요괴는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제갈량은 위스퍼예요. 제갈량은 위스퍼. 그 위스퍼가 맨날 똑똑한 척해요. 나는 공명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똑똑한 척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무장 요괴 습격 사건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둘은 꼭 닮은 요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응? 여기 보니까, 짱무사 맴인가, 얘가? 아무튼 얘네들이 나오네요. 무장 요괴 습격 사건, 파일 두 번째. 사쿠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장 요괴 습격 사건. 용의자는 무사맴, 우금들. 용의자가 무사맴인가요? 아, 땅거미는 아직 얻지 않았어요? 자, 얘네들이 범인인가요? 한번 보죠. 그러고 보니, 무사맴하고 짱 무사맴은 둘이 닮았잖아요. 설마 진짜 얘네가 범인이야? 위스퍼 공명 경장, 얘의 무장 요괴 습격 사건에 용의자를 데려왔어, 지라. 갑자기 뭐야, 밍? 이쪽은 바쁘다고, 밍. 백멍이 선체, 확보한다. 네, 지라. 무사의 묵음, 체포야, 지라. 체포하네요, 얘네. 미밍, 너무해, 밍. 어째서냐? 신중히 조사한다고 얘기했으면서. 둘은 꼭 닮았고, 그것도 흉기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얘네들 칼도 들고 있네요. 얘네들이 범인인가? 100%예요. 범인이 틀림없다고요. 100%라고 말을 하네요. 나는 단지 지금 땅에서 나왔다고, 밍. 아, 맞아. 매미는 원래 여름이 되면은 땅에서 나무로 기어 올라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 나왔다고 하네요. 에? 그래서 어떻게 무장 요괴를 습격했다는 건데, 밍? 그건 완전히 틀렸잖아, 다니. 그러게요. 잘못 잡았어. 이미 화났어, 밍. 동료들과 함께 엉터리 경장을 혼내줄 거야, 밍. 히에, 조수들 도와줘. 어떻게든 해줘. 이거냥. 위스퍼가 결국 또 저질렀네요.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을 데려가고선 체포하라고 했어요. 아, 요겨치 3요? 글쎄요, 내일, 그럼 내일 정도에 요겨치 3또 생방송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용의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짱 무사맴하고 무사맴 둘이 꼭 닮았고, 걷다가 흉기, 칼도 들고 있어서 일단은 한번 때려잡아보죠. 얘네들이 범인인가? 아니겠죠. 위스퍼 헛소리 많이 하죠. 자, 근데 쟤네들이 칼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하긴 의심받을 만해요. 당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공격하죠. 옆으로 몽땅 세 마리를 공격하죠. 아까 제가 다른 게임들 생방송도 잘 준비해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요새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시면 빨강 도깨비는 한번 공격해서 적을 쓰러뜨리고 나면은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공격력도 센데 공격도 두 번이나 할수 있고 진짜 좋아요. 오다노비냐다. 자, 그다음 이 악중악은 생긴 거에 비해 교수의 공격력도 되고 지팡이 공격력도 엄청나게 세요. 자, 겁주기 지금 엄청 세죠, 데미지. 근데 겁주기도 이렇게 적을 쓰러뜨리고 나면은 한번더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연속으로 두 번을 공격할 수 있어요. 유, 진짜 세죠? 자, 어이구. 빌리대장 가자. 빌리대장도 C랭크 치고는 공격력이 진짜 세요. 주먹이 진짜 세. 오, 너도 칼로 싸우네. 공격. 자, 그 다음에 빨간 도깨비. 오케이.
문자 쓰세요. 자, 그나저나 얘네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일까요? 둘이 꼭 닮았고 그렇다는데 그럼 누가 범인이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짐작 가시는 분들 있나요? 어? 이거 뭐야? 요술 찬스. 아, 요술이 올라갔네? 미밍. 자, 거의 다 때려 잡았네요. 얘네들은 뭐 약하니까 딱히 어려운 거 자체는 없어요, 지금은. 빌드장, 오케이. 자, 금방 때려 잡았습니다. 근데 위스퍼 너무 맘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다 싸워서 없애버려요. 위스퍼는 뭐 항상 그런 캐릭터죠. 근데 아마 요괴워치 1, 처음 요괴워치가 나왔을 때는 위스퍼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점점 멍청해져요. 정말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엉터리 경장의 추리였어냥. 어떻게든 웃어 넘겨줘냥. 엉터리 경장의 엉터리 머리로는 어쩔 수 없지밍. 그 엉터리함을 봐서 용서하지밍. 엉터리... 엄청 엉터리라고 하네요. 엉터리 맞잖아 너. 다만 조사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네 다니. 둘은 뭔가 아는 거 없어 다니? 점점점. 들은 얘기라면 범인의 실루엣에 날개 같은 것이 보였다든가. 날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 아니야 진짜? 역시 당신들은 경장, 그 선에서 이제 포기해주라. 그러게 위스퍼. 위스. 꼭 닮은 둘, 날개 같은 거 충분히 좁혀졌네 다니. 누구죠? 꼭 닮은 둘에 날개도 달려있다고 하네요. 아, 설마 집안양 눈치챈 건가? 집안양 범인을 알았어 주라.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냥 생각이 나는 녀석들이 있어냥. 그렇지만 아직 말하는 것은 관둘게냥. 엉터리 경장처럼 틀리면 큰일이니까냥. 누구지? 또호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일 두 번째도 끝이 났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알게 된 거는 꼭 닮은 둘, 날개 같은 것이 있다 라는 것 뿐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또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번에는 카게무라 의원, 병원이네요, 병원. 여기에 퀘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또 바로 해보죠, 우리 쉬지 않고. 여기서는 센다끼리, 만나 센다끼리가 나오네요. 무장요괴 습격 사건 파일 3. 사쿠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장요괴 습격 사건. 센다끼리 황계로부터 범인을 봤다는 보고가. 야, 드디어 목격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위스퍼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위스퍼 공명 경장, 얘의 무장 요괴 습격 사건에 목격자를 데려왔어 주라. 오, 사건 해결의 때가 가까워졌네요. 지금까지 저의 추리와 목격담을 맞춰보면 범인은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이전에 상관없는 요괴를 체포해놓고 전혀 질리지도 않네다니. 그러게. 뻔뻔한 거는 인류네냥. 자, 센다끼리 황계씨 얘기해줘 주라. 쎌 것 같다. 쟤 맨날 화장실 가는 애잖아. 날개가 있는 말에 요괴가 다른 무장 요괴를 습격하는 걸 봤어. 날개가 있는 말이라고 하네요. 날개가 있는 말은 누구지? 갑자기 범인 확정? 갑자기 범인을 찾았네요. 백멍이 손책 마가사스 공손창
일당의 체포장을. 아, 마가사수. 얘 이름이 뭐죠? 민폐가사수? 뭐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 요괴네요. 네, 주라.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범인 확보를 위해 향하죠. 드디어 범인을 잡나 본데요, 벌써? 지반양, 왜 그러다니? 생각에 빠져서다니? 아니, 내가 생각한 범인과 달라서냥. 미리 말했으면 완전 부끄러울 뻔했어냥. 어? 다른 요괴를 생각하고 있었나 보죠? 아, 민페가수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아, 일본어요? 일본어 잘은 못하고 그냥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저녁은 밥은 벌써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민페가수스, 그러니까 마가수스라는 요괴랑 저 아래 있는 녀석은 이름이 뭐죠? 우우마인데 쟤도 한국판 이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둘이 꼭 닮은 요괴, 그 다음에 얘네 날개도 달렸고, 그 다음에 말. 그러면 얘네가 범인이네요. 진짜 얘네가 범인인가? 한번 잡아보죠. 범인은 체포해야죠. 야,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어? 특히 발동. 어? 아, 얘네 종족 상성이 안 좋네, 전부 다. 야, 전부 다 용맹족인데? 아까우니. 공격하자고. 지지는 않겠죠, 설마. 오다 노부미야가다. 공격.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한 명이라도 때리자 뭐. 어, 오케이, 너도 이동. 자, 지금 제 파티가,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네 마리가 용맹족이에요. 네 마리가 용맹족. 거의 다 용맹족이네. 아이고, 아, 잘못 때렸다. 얘를 때릴 게 아닌데, 이 녀석을 때리려고 했는데. 이런 마가사스 공손찬. 그러네요. 악 말이에요, 악말? 이름이 악말이에요? 양말도 아니고 무슨 악말이야.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악말. 자, 그럼 하나씩 다 무찔러보죠. 야, 얘네들 보면은 지금 용맹족이잖아요, 둘 다. 용맹족 콤비 공격 하니까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요. 자, 그 다음에 빨간 도깨비 옆으로도 필살기 쓸 수 있네요. 필살기로 잡아보죠. 화면이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저는 괜찮은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빨간 도깨비 여포. 필살기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종족 상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한번 쓰러뜨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공격을 해주죠. 아까 여기서는 빨간 도깨비, 도깨비 요괴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자, 아니다. 너는 일로 가서 얘네나 때려. 어, 잘했어. 자, 지금 혹시 화면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야, 여기 공격해. 오케이. 악말, 악말. 이름 참 특이하네요. 자, 겁주기. 겁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을 쓰러뜨리면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아요. 겁주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반양 유비가 생각하는 다른 요괴는 아마 노루카소루카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노루카소루카가, 근데 우리가 지난번 스토리에서 노루카소루카 그 변신한 것까지, 합치한 것까지 다 잡았잖아요. 근데 또 나오려나 설마. 어? 야, 뭐야 이게. 야,
야, 여기 땅이 낡아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황당하네. 오케이, 일단 다 잡았습니다. 히힝. 그나저나 얘네가 범인이 맞을까요? 들어보죠, 한번 또. 마가사스 공순찬들이 범인이었네 주라. 이 사건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간단했습니다. 아니 위스퍼, 너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꼭 닮은 둘, 나에게 이것들은 전부 그들을 나타내는 거였네요. 경장, 사건은 이걸로 해결입니다. 상대는 위스퍼 공명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얘. 어? 노루카 소루카. 짝짝. 명출이었다. 위스퍼 공명 경장. 얘네들 살아있었네요. 안녕. 따니. 몽기. 역시 살아있었네 냥. 여기서 흑막의 등장인 건가 냥? 그런 건가? 그런가? 지바냥은 눈치채고 있었네 다니. 꼭 닮은 둘, 나에게. 분명히 노루카와 소루카에게도 맞아주라. 그러네요. 얘네도 날개라고 치면은 날개잖아요, 저것도. 이거 둘이 꼭 닮았고. 저기 무슨 일인지 저를 두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녀석들, 마가사수들은 쓰러트렸는가? 지금은 얌전히 있어냥. 뭔가 문제가 있나냥? 그렇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는 볼 일이 없다. 그럼. 가버렸네요? 아, 도망쳤어 주라. 무장 요괴 습격 사건은 아직 계속되는 건가 주라? 계속되나 보죠? 오미고또. 위스퍼는 가만 보면은 모든 요괴들이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퍼는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맙시다. 자, 그나저나 노루카 소루카가 살아 있었네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얘기도 한번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무장 요괴 습격 사건 파일 네 번째 되네요. 네 번째. 무장 요괴를 습격한 마가사스 공손찬 영웅들에게 얘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할 얘기? 들어보죠. 무슨 얘기가 있지? 히힝. 이전에는 미안했어. 나쁜 마음이 껴서 결국. 그렇지만 말이야.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우마. 실은 사과의 뜻으로 물건을 준비했는데 괜찮으면 이쪽으로 와주지 않을래? 이쪽이야말로 의심해서 미안했었냥. 고마워 다니. 기쁜 마음으로 거기로 갈게 다니. 어디로 간다는 거죠? 수상한데? 경장, 누구에게든 실패는 있어요 주라. 그래 위스퍼. 근데 넌 항상 실패해서 문제지. 갑자기 노루카와 소루카가 나올 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인간이 나와서 네, 범인입니다 라니. 그런 전개, 미스테리 소설이라면 야유가 쏟아진다고요. 뭐 그럼 기운을 차리자 주라. 야리. 그나저나 뭐지? 어딘가로 오라고 했잖아요. 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저 녀석이. 자, 이거 함정이었네요 결국은. 우리 보고 감사의 뜻으로 뭔가를 준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한 보스가 등장을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요괴 아직 뿌니뿌니해서 겁주기 초반에는 상당히 쓸만한 요괴예요 진짜. 이게 뭐야 정체. 대륙구 이따닥기 한숙
라는 요괴네요. 데로쿠 이따다키, 얘가 아마 요괴워치 2에선가 나오는 요괴일 거예요. 부하들을 괴롭힌 것은 너희들인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뭔가 갑자기 화난 것 같은데요? 너희들 속은 거구나. 마가사스 공손찬들의 상대는 맡기고 그 녀석을 부탁한다. 우리 속았네요 결국은. 속았네요. 야 이거 얘 뭐야 이거. 엄청나게 크네. 한수라는 장수는 아마 삼국지에서 어디더라? 마등하고 같이 나왔나?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저 녀석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보죠. 뭐 어렵겠어요 설마? 우리 노루카 소루카도 잡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기둥 없앨 수 있네. 기둥도 없애면서 가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둥도 또 없애죠. 이게 거슬리네요. 좁잖아요 너무. 겁주기도 가고. 얘 징그러워요? 얘 좀 징그러운 건 아니잖아요. 얘. 불쌍하게. 자, 그 다음에 황금 이무기로 옆에 있는 걸 또 없애주죠. 용서하지 않는다. 뭐 하는 거지? 어? 야, 쟤 왜 이렇게 멀리 공격해? 엄청 멀리까지 공격하네요, 쟤. 근데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까이 더 가죠. 조금씩, 조금씩. 헤이, 하라범, 더 가자.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184. 자, 그다음에 겁주기 이동해주고. 자, 어? 쟤 뭐야? 워프한다고? 이동한다고 하네요?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쫓아가야 되나, 이거 그럼? 자, 뭔가 귀찮은 보스를 만난 것 같아요. 저 녀석 우리가 갈 때마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죠, 설마? 자, 이쪽으로 또 가자. 또 가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한 번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요괴들을 좀 넣을 걸 그랬네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자, 또 한다. 돌 떨어뜨리기. 야, 그렇게 치사하게 공격하는 게 어딨어, 너. 쟤 치사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이동하고 돌 떨어뜨리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위험한데. 아, 요괴워치 뿐이뿐이요? 그 친구 되는 거는 일단 비싼 음식 주고 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언젠간 다 친구가 돼요. 아까 데미지 너무 약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기둥들을 조금 없애줄게요. 기둥들이 다 거슬리니까 조금 없애죠. 아, 파트를 나눠서 싸우는 게 괜찮을까요? 그러네. 또 순간 이동하네요. 야, 너 이번에 또 걸로 가네. 그러겠네. 나눠서 싸워보죠, 우리 한번. 자, 그럼 겁주기랑 박중학은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황금 이무기는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놓죠. 자, 그 다음에 빨간 도깨비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쪽에다가 대기를 시켜놓죠. 쟤 또 이동하네, 저렇게. 자꾸 이동하네. 아, 쟤 좀 멍청하네요. 아래쪽으로 알아서 와주네요. 이때다! 공격! 윤리대장 공격! 설마 얘 하루종일 이동만 하다가 우리 공격도 안 받고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띨띨하진 않겠죠? 자, 얘도 여기서 대기를 해놓죠. 대기. 아마 또 이동하겠죠?
이번엔 이동 안 하네? 뭐야? 말뚝 박았어. 야, 말뚝 박는 것도 있네요. 야, 안 보인다, 안 보여. 아까. 아, 뭐 생각보다 이 어려운 거 자체는 없네요. 그냥 두들겨 패니까 두들겨 패니까 거의 다 잡았네요. 벌써 여기서 쉬고 있어. 자, 그다음 황금 이무기는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둘게요. 아마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네. 자, 겁주기도 그냥 여기서 놀고 있어. 너는 놀고 있어. 공격. 근데 너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너도 그냥 여기서 대기. 너 거의 다 잡았네요, 벌써. 한 대만 때리면 벌써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빨간 도깨비 옆으로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공격하죠. 야, 근데 이거 좀 보이... 여기서 때리죠. 아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났네요. 그나저나 얘는 왜 나왔죠 갑자기?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무장요괴 습격 사건의 범인은 마가사수들이 틀림없다. 녀석들과 손을 잡고 있던 대륙구 이따다키 한수라는 것일까나? 그냥 손을 잡고 있었던 녀석인가봐요. 저의 줄이 맞았네요, 위수. 그러니까 전에 말했잖아, 명출이라고. 그럼 어째서 너희들은 다시 나타났었냐? 너희들 보주로 사쿠라국을 원래대로 해줘 라고 빌었지? 맞아, 우리가 빌었죠 마지막에. 덕분에 우리들도 원래대로 부활할 수 있었지. 그렇구나. 저질렀다다니. 그렇다면 한 번 더 해치울 수밖에 없어다니. 역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는 없어. 너희들과 싸웠기 때문일까나? 마음 안에 있던 나쁜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 오, 노루카 소루카가 착해졌나 보죠? 싸울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설마 동료가 되어줄 거야 들아? 헤헤, 그건 있을 리가 없겠지. 그럼 또 어딘가서 만나면 좋겠네. 야, 친구는 안 돼준다고 하네요. 결국은 무장요괴 습격 사건. 요괴들을 습격한 거는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녀석, 이름이 뭐였죠? 대륙구 이따다키 라는 녀석이었는데요. 왜 습격을 한 거였죠?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지? 무장요괴 습격 사건은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다른 퀘스트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